서해 5도 주민들의 숙원 중에 하나인 여객선 확대 운항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원 사업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서해 5도 지원 계획에 지원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현재 백령도와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은 사실상 하루 한 편뿐입니다. 아침에 인천항을 떠나 점심때 백령도에 도착하고 오후에 백령도를 떠나서 저녁때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령도 주민들은 육지를 가기 위해선 항상 저녁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배도 아침 일찍 있다 보니 작은 볼일이라도 2박 3일은 외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서해 5도 지원과 관련해서 여객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송도에서 열린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앞으로 서해 5도 발전 계획에 항로 지원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저도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보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방식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우리가 신문사에서도 그런 문제 답답해가지고 서해 5도 발전 종합계획 에 대해서 보완 문제랄까 이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아마도 이제 그 같이 검토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홍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고 서해 5도 주민들의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선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년 중이었으니까 입법 예고하고 마무리되게 되면 2017년 어떤 배분 기준 되기 때문에 그 아마도 바로 되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논의가 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때 아까 말한 효과 분석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뭐 더 늘릴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하는 것은 내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유종복 시장은 지역경제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천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자리부터 시작해서 분배 문제부터 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다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안 해요. 우리가 진단과 분석은 기가 막혀요. 잘해요.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강력한 실천 의지라든가 구체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한편 세 번째로 인천에서 개최된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선 남동공단 등의 인천 지역 제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